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쪽 로봇 쪽을 다 완료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쪽을 찾아갔더니 퀘스트를 다시 줍니다. 그래서 일리를 찾아가라고 해요. 보시면은 릴리, Find Lily in Frozen Peak. 이게 여기 NPC 하나 보셨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걔가 릴리예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갈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이거 비바라 나폴레온. 비바라 나폴레온 얘를 찾았기 때문에 얘가 어디 있느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론리힐이라고 다른 지역이고, 이쪽에서 다시 나가고, 이쪽 아시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돌아서, 이게 뺑 돌아서 오시면은 이쪽 나갔던 길 입구 앞에 보시면은 던전이 하나 있어요. 이 던전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퍼즐이 있고, 원래 쓰레기통이 많습니다. 쓰레기들이 많고, 얘도 하나 있고요. 닭, 닭, 닭. 이 닭. 보시면은, 언더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치킨 한 마리. 완료됐고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이쪽에, 비바라, 나폴레온. 돼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잉크, 어잉크, 어잉크. 비바라 나폴레온 완료가 되면서 완료가 됐죠. 완벽하게 완료가 됐고요. 이제 퍼즐도 있으니까 퍼즐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누르고. 죽이고, 얘가 열리고, 오케이, 일로 와. 차례대로 열리네, 차례대로 기다리니까. 얘도 쉽다. 위천장이 가려지니까. 이쪽도 열렸죠? 야, 너 어디 가? 여기 상자 있네요. 이쪽 문 열렸구나. 닭이다! 닭이다! 닭 로켓이다!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우와!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닭 로켓까지, 얻을 수 있고요. 컬렉션 한번 가볼까요? 컬렉션에서 음식 보시면은,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마을로 가서, 마을로 가야 되겠다. 마을로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갈게요. 에이. 어차피 그냥 포탈로 바로 가면 되기 때문에 닭로켓을 만들어 볼게요. 닭로켓이 정말 좋아요. 닭로켓이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다. 닭 이거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치킨 업그레이드. 치킨 리사이클 이걸 해줘야 되겠죠? 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저거 좋아요. 잼 어딨냐? 잼 여기 있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건 간단하죠? 오케이. 가서 업그레이드 하고요. 나이스.
아빠 이거 갖고 싶다. 드디어 탕 로켓. 튜토리얼에서 봤었던 그 탕 로켓. 매력적인 탕 로켓. 나무랑 타이어. 타이어 있으려나? 오 있다. 여기 와서 이제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야 아빠 바닥 진짜 많죠? 정말 많아요. 레일도 제가 구했습니다. 거기 그 철로로 이제 언락을 할 거예요 이걸로. 제가 갔던 그 모든 곳들은 지금 다 캤어요. 다 막 캐가지고 여기도 지금 제가 쓰레기 다 캐놨습니다. 다 캐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고요. 한 잠을 두 번 정도 자면은 완성돼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간 워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거 트러플 호박 계란 마요. 트러플 호박 계란 마요. 트러플 호박 계란 마요. 트러플 호박 계란 마요. 마요 됐죠? 그러면은 닭. 버프를 얼마나 줄까요? 하나 만들어 보고 자 이제 한번 써볼게요. 세 개네요. 파이어. 우와 아 좋다. 좋아. 이거를 이게 좀 문제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 해주면은 좋을 텐데 여러 개를 한 번에 딱 만들 수 있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불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 잡을 때도 쉽잖아요. 달걀이 더 없나? 달걀 여기 있다. 아 진짜 이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4개, 5개, 6개는 만들 수 있겠네요. 라스트. 자 그러면은 초조 퀘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릴리한테 찾아가고. 오케이 이제 릴리한테 다시 찾아간 다음에 퀘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싹 늘었어요. 와 진짜 노가다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릴리한테 와가지고 퀘스트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쭉 그냥 누르세요. 오케이 릴리랑 대화를 했고 이제 새로운 퀘스트 받으면 되고요. 디스트로이 더 톡센 웰 오브 아이스. 컬렉터 파이브 알게이. 마인크래프트 파츠. 유스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뭐지? 불블레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는 것 같은데. 퀘스트 이것도 해야 되고요. 베지 컬렉터 야가 음식 컬렉터네요. 크래프트 이거 퀘스트. 음식 얘가 그걸 주는구나. 여러 가지 것도 주네요. 로즈 선플라워 해바라기 이런 것도 주죠. 튤립 프루츠 오렌지는 없네. 아쉽다.
이렇게 주는 거고, 얘가 이제 이 컬렉터 이거죠. 음식 컬렉터. 음식을 갖다 주면은 이렇게 해주는 애고. 양 집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 쉽 퀘스트를 보면은 Destroy the toxic well. 이걸 부시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벽을 부시라는 건데, 베지터블 샘플 오브 에브리 크랩 릴리한테 보내주면은 컬렉터가 된다는 거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우선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마인카트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쪽 마인카트 3개 필요하죠. 제가 현재 5개 있으니까 3개 수리를 해야 되니? 아, 또 시간 기다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불불 게이트랑 알게, 저게 이제 그 해초류잖아요. 해초류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해초류를 구했던 곳이 어딘지 기억이 나는데, 불블레이트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얻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얻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지역을 좀 해봐야 되겠죠. 불불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쪽 입구만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새로운 NPC도 있죠. 이게 뭐야? Desert Bush Seed. 오. 이렇게 있고, 얘한테 이제 새로운 퀘스트를 또 이제 받을 수 있죠. 얘가 데저트 지역이에요. 데저트 사막 지역 NPC이기 때문에 얘한테서 새로운 이제 레시피 넣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얻을 수 있고. 볼까요? 야, 퀘스트가 오케이. 샵 가가지고 Recipes Desert Pearl 호박 있으면도 만들 수가 있고, 오일 프레스 올리브를 아마 여기서 구해야 될 거예요. 이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구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오리 한번 쏴볼까요? 닭 파이어. 오, 보셨나요? 컴퓨터 부품, 그렇죠? 일렉트로닉 부품이고요. 저희 드릴 할 수 있어요, 이거. 야,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닭을 만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다가 딱 여기서 조준 발사. 오! 브라보. 자, 음식 먹어. 여기서 파이어. 이거 언덕에 걸려가지고 지금 쏠 때도 잘 써야 되겠네. 여기서 퀘스트. 야네들이 홈을 또 찾아달라. 오케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벌써. 우와, 좋아.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퀘스트 부품이었네. 이게 퀘스트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뭐야? 또 뭔가 또 해야 되죠? 퀘스트가 지금 강렬하게 빛나고 있는 건 뭘까요? 오, 수박이다. 이제 쉽죠? 쟤들이랑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먹어. 배고프니까! 너무 멀리서 쐈나? 퀘스트 감독도 많이 주네요.
연인들. 오. 이 닭들이. 이거 음료,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퀘스트 보시면은 아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거 네 개의 파이프로 고쳐라. 주워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6개의 데저트 팟에다가 이걸 놔라. 그치, 이걸 놔라. 그리고 5명의 얘를 도와라. 양을 5마리 고트, 그쵸, 염소를 5마리 프렌드 해라,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런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그쵸, 이렇게. 이거 언락 해야 돼요. 런 배우고. 호박 있으면 좋을 텐데 뭔가 또 퀘스트가 있나 봐요. 없다,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저걸 어떻게 만들지? 우선 마을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I have some crop for you 눌러보시면은 thank you. 그럼 이제 컬렉터 보시면은 다 들어가죠. 제가 가져왔던 거 하나씩 전부 다 들어갔을 거예요. Hi. 자, 그러면은 다시 말에 들렀다가 제가 재료를 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 론리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에브리크라, 그죠, 모든 걸 갖다 주어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고. 컬렉터 5개의 알개가 있어야 되고, 게터 불블레이터가 필요해요. 어게인이라는 거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PC 있죠? 얘한테 먼저 가야 돼요. NPC한테 제일 먼저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아마 이제 오렌지가 나올 거예요. 닭 먹고 파이어! 오! 이거지! 이거지! 파이어! 파이어! 오! 얘 죽이는 법, 얘 죽이는 법은요, 흡입하세요. 흡입을 한 다음에 때리세요. 그러면은 됩니다. 말을 걸어보고요. 여기서도 무조건 yes. 이렇게 퀘스트 Particle Architecture Find 5 Architecture House Parts. 오케이. 방금 제가 먹은 거. 여기서는 얘가 이걸 주는구나. 오, 괜찮다. 그 다음에 샵도 플라워 팟, 호박 두 개로 플랜트 필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나 어차피 넘치기 때문에 굳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플라워 팟도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퀘스트를 또 하나씩 진행을 해야 되겠죠. 론리힐, 프로즌 피크. 데저트가 7개밖에 없네요, 아직은. 그러니까 총 지금 여기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퀘스트 7개 쭉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쟤한테 이제 이거죠. 이거 이제 아키텍트 하우스 파츠, 이거를 5개였죠. 5개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퀘스트도 있을 거고요. 오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렌지를 안 주네. 당근 나왔다. 당근. 당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근. 야야야. 야. 나. 오케이 됐다.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건 것 같은데. 얘한테 가가지고 퀘스트 완료. 퀘스트 아빠 완료했죠? 그러면 이제 얼스 피네스 뭐지? 퀘스트가 론리힐 리빌드 아키텍처 하우스. 이거 집을 새로 지으라는 건데 아키텍처 리페어 키트 완료했더니 이걸 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쪽 맨 첫 번째 지역이에요. 첫 번째 지역에 보시면 이거 여기서 이제 만들면은 됩니다. 한참을 찾다가 아우 겨우 생각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쪽을 와보니까 알개라는 것을 여기서 얻었어요. 이쪽 지역에서. 저기 해변가에 보이시죠? 이쪽 해변가에 보니까 이렇게 알개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해초류, 그쵸? 또 아마 랜덤으로 자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해초류를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그럼 이제 불벌 게이트 얻으면 되겠죠? 이거 스캐터 불벌레이터 아마 이게 수쪽 론리힐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